재발에 중간이음근, 고이음근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암에 좀 더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자궁암의 치료는 세 가지 자궁암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자궁경부암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자궁경부암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1기하고 2기를 초기라 부르고요. 3, 4기를 진행성 암이라고 부릅니다. 초기에 발견이 되면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수술로만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조직검사를 하시게 되고 그 조직검사에서 재발의 중간이음근, 고이음근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재발의 중간이음인 경우에는 수술로 암이 다 제거됐다 하더라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고위험군이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역시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요법을 같이 시행하는 방사선 항암 병합요법을 보조요법으로 시행받게 됩니다. 진행성 암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4기 초반까지는 방사선 항암 병합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4기 후반인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을 받게 됩니다. 자궁내막암의 경우에도 자궁경부암하고 마찬가지로 주치료법은 주로 수술적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성 암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역시 자궁경부암하고 비슷하게 항암화학요법을 주로 시행받게 됩니다. 자궁6종은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다른 암들에 비해서 잘 안 듣습니다. 완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 말고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6종은 수술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진행성 암인 경우에는 방사선이나 항암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암 진단을 받았지만은 자궁을 보존하고 나중에 출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기 자궁경부암에서도 자궁을 제거하지 않고 자궁경부만 절제한 이후에 남아있는 자궁체부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게 광범위 자궁경부 절제술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누구나 다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궁경부암 중에서 1기이면서 크기가 2cm 이내인 경우 자궁체부나 그다음에 다른 장기나 임파선의 전이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출산을 강력하게 원하는 환자들에 있어서만 시행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궁 보존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표준요법인 광범위 자궁 절제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궁 내막암인 경우에는 이런 보존 치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는 이제 자궁 내막양 암이어야 되고요. 자궁 내막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궁 내막암은 그 암세포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분화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화도가 1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자궁 외로 전이가 되어 있거나 임파선 전이는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해 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보존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됩니다. 프로게스틴이라는 약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암을 없애놓고 그 사이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겁니다. 출산한 다음에는 더 이상 임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자궁을 척출하는 표준요법을 받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게스틴 치료만 하시고 치료를 끝내시면은 기다리다 보면 대부분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보존 치료를 하신 경우에는 출산을 완료한 이후에는 자궁을 적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궁암의 항암 치료는 이제 대부분 진행성 암으로 발견이 됐거나 처음 치료 이후에 재발한 경우, 재발성 암인 경우에 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도 최근 들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었고요. 기존의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항암제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론적으로 항암제가 암세포에만 작용하고 정상세포에는 거의 작용하지 않는 표적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물론 뭐 표적치료제라고 해서 아직 그렇게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적치료제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항암제들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경하다는 거죠. 자궁경부암에 사용할 수 있는 표적치료제로 이제 베바시주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존 항암제에다가 이 베바시주맵을 첨가해서 같이 맞으면은 생존율이 더 좋아진다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치료에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궁 내막암 치료에 있어서도 펜브롤리주마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렘바티닙이라고 하는 그 표적치료제가 효과가 괜찮은 걸로 나와가지고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자궁암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성 암이나 이제 재발암인 경우에는 항암요법을 하시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작용을 줄이면서 암에 좀 더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승인되어 있고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표적 치료제들도 많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